모두 모여라! 예배 시간이다! 주변을 정리해요. 성경책을 준비해요. 헌금을 준비해요. 핸드폰을 꺼요. 다른 태도로 예배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드려요. 내가 참 정직.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말씀. 데살로니가 교회 여러분, 잘 지내고 계시죠? 진리를 어지럽히는 이 시대 속에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늘 깨어서 빛의 자녀로 살기를 기도합니다. 빛의 자녀? 반짝반짝 빛을 내는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건 어떻게 하면 되는 거지? 그건 바울이 쓴 편지를 보면 알 수 있어. 여러분, 빛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항상 기뻐해야 합니다. 항상 기뻐하라고? 어떻게 항상 기뻐하지? 살다 보면 속상하고 억울한 일이 많은데. 이건 반대. 워워, 화내지 말고 잘 들어봐. 바울과 실라는 아무 잘못도 없는데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발에 죽새까지 채워졌던 거 기억하지? 기억하지. 그때 바울과 실라는 그런 상황에서도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양했잖아. 다시 생각해도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몰라. 어머, 잠깐! 생각해보니 바울과 실라는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었고 그래서 가능했던 거구나. 맞아, 맞아. 바울이 말한 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기뻐하라는 말이지. 빛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365일 24시간 모든 시간을 무릎 꿇고 눈을 감은 채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늘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하십시오. 그리고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오, 감사. 감사하는 건 자신 있어. 난 늘 기도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기도하니까. 오, 정말? 그럼 어려운 일이 생겨도 감사할 수 있겠어? 어려운 일? 어렵고 힘든데 감사합니다 할 수 있나? 바울이 말하는 감사는 감사해야 할 어떤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일 속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감사하라는 말씀이야. 아, 정말 그렇네.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을 완벽하게 인정하는 것이니까. 모든 일에 감사하는 건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과 같네. 그렇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잊지 말고 모든 일에 감사를 선포하며 인도자 되시는 하나님을 느끼며 살아가자. 복습 문제를 풀면서 정리해요. 첫 번째 문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요? 1번, 항상 1등 해라. 2번, 쉬지 말고 일해라. 3번, 범사에 감사해라. 4번, 악을 가져라. 정답은 3번, 범사에 감사해라입니다. 두 번째 문제, 누가 우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흠없게 보존하시나요? 1번, 하나님. 2번, 목사님. 3번, 부모님. 4번, 친구. 정답은 1번, 하나님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샬롬! 하나님 아버지, 항상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어떤 상황을 만나도 기뻐하고 기도하며 감사할 수 있어요. 앞으로 일어나는 모든 일 가운데서도 함께해 주실 것을 믿어요. 우리가 모든 일에 감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I am
감사합니다.